자, 두 번째는요, 유튜브 종목이네요. 대망의 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AD 테크놀로지 갖고 계시거든요. 자, AD 테크놀로지의 비중이 25%, 매수 가격은 18,6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18,400원이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신 게 뭐 얼마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정확한 뭐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삼성 파운드리 관련 칩리스 업체인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지지부진해서 문의드립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말씀 그대로예요. AD 테크놀로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바닥권 부근에서 이 지금 가격 부근에서 요즘에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언제쯤 움직일까? 이런 궁금증이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AD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AD 테크놀로지 계속 저 구간에서 지지부진한데 언제 올라갈까요? 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반도체 공정 중에서 이거는 또이 기본적인 이렇게 설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자 설계입니다. 그래서 ASIC라는 소자 설계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D램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반도체의 성장이 이끌어가는 펠리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되게 신선하고 앞으로 나갈 종목이지만 문제는 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좋은 걸 가지고 턴키로 가지고 만든다 할지언정 자 회사의 기본 뭡니까? 재무를 봐야 돼요. 펀더멘탈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펀더멘탈 자체가 일단은 시총 자체만 하더라도 일단은 3천억 이하의 스몰 캡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일단은 마이너스를 일단 영업이익에서 봤습니다. 왜냐면 기술이고 하다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는 나오죠. 그렇지만 이런 이 악재적인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찌 보면 수익이 그다음에 제로 정도만 돼도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를 줬다. 웬만한 반도체는 지금 거의 거의 뭐랍니까? 거의 완전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기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올라가지 실적 않습니까? 상당히 좋죠, 네. 그리고. 그러면 자, 반도체가 언제부터 올라왔냐? 그럼 뭐이 지금 진입하신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거래량을 보더라도요. 1월,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삼성이 주가가 한참 있게 떠오를 시점, 반도체 시점이 이제 PCB 기판부터 시작해갖고 소재에 관련된 게 떠오를 시점, 이때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그때가 제일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난 뒤에 계속 하방 추세로 흘러내려갑니다. 보시면 흘러내려가죠. 지금 박스를 보시면 흘러내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청자분께서 무조건 반도체고, 예컨대 이 시스템 반도체고 좋아진다, TSMC가 이렇게 기반을 두기 때문에 아니면 삼성이 이렇게 기반되기 때문에 어차피 된다고 생각할지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횡보를 지금 치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횡보 구간입니다. 지금 횡보 구간이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사실 이 박스권이라고 불리는 지금 23,000원대에서 지금 진입하신 이가 지금 어제 박스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올라오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차라리 지금 PCB 관련된 기판 소재, 그다음에 재료 관련, 그다음에는 장비 업체,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팔고사라고 바이앤셀 관련주들 그런 쪽으로 차 러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시는 쪽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려면 좀 비중 자체가 25% 너무 높습니다.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몇년 후를 바라보면 모를지언정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용역을 또 많이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인 그거보다는 이 회사가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오는 거는 이제 바이어들, 그러니까 좋은 이제 자기 거래처에서 이렇게 협약을 맺는다든지 그러지 않은 이상은 조금 힘들 거로 보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 횡보 구간이 계속 길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진입가보다도 200은 올랐으니까요. 일단은 수익권이시니까 빨간불이신데 이걸 좀 비중을 지금 수익이시니까 비중을 조금 낮추셔가지고 매수가보다 조금 낮으시네요. 18,600원에 들어오셨고. 그러니까 이 전장 부품을 일단 이끌어가고 이게 일단은 칩리스 기업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일단 이런 기업들이 사실 향후 이제 5, 6년 후에는 우리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모든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름이 좀 너무 좀 앞서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AD 테크놀로지 길게 보면 좀 좋은 종목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보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AD 테크놀로지의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망의 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진단 도와드렸고요.